전국의 시설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인성교육 캠프가 천안의 한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재학생들이 주축이 돼 캠프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연규양 기자입니다. 대학 운동장에 마련된 간이 워터파크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친구들과 물장구를 치고 미끄럼을 타면서 더위를 잊으며 모처럼 즐거움에 푹 빠졌습니다. 친구들하고 다 같이 놀고 그러니까 더운 날씨에 시원하고 재밌어요. 박구공 옮기기 게임과 통일의 바람 불기, 2인 삼각 릴레이 등 통일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협동심과 인내심을 키우고 우정도 나눕니다. 물론 친구들하고 같이 힘내길 수 있고 그리고 서로 도와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교육과 체험 활동을 통해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고 실천하는 이번 인성 캠프는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와 청소년 천여 명이 참가해 일주일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성의 주요 요소들을 골고루 함양시켜주고 조화시켜줄 수 있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시설 아동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은 재학생 200여 명도 캠프에 참여해 어린이들과 함께하며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이 조금 되는 것 같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행복합니다. 지난 22년간 6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거쳐간 백석훅 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존중과 배려, 협동심을 키우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인성교육의 모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TJB 연규양입니다.